여긴 서울대학교 행복정원? 에서 보이는 창경 멋있다. 여기는 창경궁. 난 이렇게 소나무 숲길하고 새소리 나는 거 너무 좋아. 저기 한복 전통 의상 빌리는 사람들 보면 거의 외국인. 경주에서 나도 입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경험은 아직 못했어. 창경궁 안에 산비둘기 혼자 외롭게. 아, 여기 사람 없어서 좋네. 갑자기 이 길 걸으니까 경주 가고 싶다. 날씨 좋다. 아름다운 창경궁. 이 건물은 후궁들의 처소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 임금님이 정치적인 장소로 쓰였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후궁의 침소에 알맞는 그런 예쁜 모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. 경주 안 왔지. 생각난다. 거기 정말 아름다운데. 여기는 훨씬 낫지. 근데 여기도 밤에 오면 정말 멋있겠네. 서울의 궁을 왜 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지? 병아리 꽃나무? 이름 귀여워서 얘인가? 병아리 꽃나무. 이건 꽃이 피는 건가?
방송에 딜레이가 되고 나오냐? 얘봐, 지금 6월도 안 됐는데 혼자 단풍. 특이하네.
할 수 있다. 해도 하나고 달도 하나니까 나는 하나다. 내가 하나다. 어, 내가 짱이다. 1월 5금도가 있는 거는 왕밖에 못 썼거든, 그림은. 그리고 황금색도. 어, 황금색도 1월? 그렇잖아. 황금색은 뭐라고요? 1월 5봉도. 5봉도. 네. 아, 봉우리가 다 썼더구나. 우리 그 민화 그리기 수업에 들어가 있었어요.